어떤 체험과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올해 변경된 내용이 네. 있습니다. 연봉은 공개가 가능한 전환율이 있죠. 못해도 면접이나 작업 후에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익이 있다 없다.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그룹 홍보실 이소한 선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소식, 바로 2021년 현대백화점 그룹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채용인인 만큼 담당자를 모셔봤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선임님. 안녕하세요. 저 현대백화점 그룹 인사기획팀의 편성화 선임입니다. 제가 이번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확실한 정보들을 전달드릴게요. 혹시 누구 눈치를 안 보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바이브로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한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현대백화점 그룹은요, 1971년도 설립 이후에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오픈한 더현대 서울점을 포함해서 전국에 24개 점포를 운영, 각 지역의 쇼핑 문화를 선도하는 현대백화점과 디지털 쇼핑의 선두주자 현대홈쇼핑,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와 고품격 라이프스타일 현대백화점 연대점, 그 외에도 명실상부한 국내 최정상 패션기업 한성, 종합 리빙컬처 브랜드 현대리바트, 현대LNC, 현대렌탈케어, 드림투어, 퓨처넷, 에버다임과 최근 신규 인수원 현대바이오랜드, 현대이즈웰까지 우리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종합생활 문화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상반기 그룹 채용에서는 백화점, 홈쇼핑, 그린푸드, 면세점 4개사에 대해서 그룹 공통 채용을 진행하며 기존 캠퍼스 리크루팅이 아니라 비대면 전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기존 채용과 좀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올해? 올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먼저 면접관 직급에 대한 세대교체예요. 선임 책임급의 실무자급으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보다 격이 없고 솔직한 쌍방향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면접관 연령대를 좀 전체적으로 낮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지원자분들은 뭐 MZ세대라고 하죠. 저도 MZ세대. 네, 저도. 네? NO!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오픈 PR 전형을 이번에 최초로 좀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정형화된 서면 자기소개서 외에 PPT라든지 2분 이내의 자기소개 동영상이라든지 본인이 자신 있는 수단을 활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둘 다 욕심쟁이처럼 열정 뿜뿜해가지고 둘 다 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내시는 거는 안 됩니다. 열정 자제? 그러면 언제부터 채용이 진행되는 걸까요? 4월 초부터 서류 전형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전형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역량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전형이고 AI 기반으로 직무별 적합도라든지 성과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저 때만 해도 천호 인재개발원 가가지고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또 하시면 통과하시는 걸까요? 네, 아마 네. 이거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온라인 역량검사를 통과를 하면 실무자 면접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차 면접이 실무자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인성 면접, 뭐 직무 면접 이런 다대다 면접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게 1차 면접이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그래서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심지어는 본인 이름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름은 뭐라고 해요? 행성명처럼 하시게 될 거예요. B-16, 뭐 A-7번 지원자입니다. 그 1차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백화점이랑 백화점 제외한 그룹사가 면접 프로세스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먼저 백화점을 설명드리면 1차 면접 후에 곧바로 2차 임원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임원 면접에 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 5주간의 인턴 실습이 진행, 그 뒤에 최종 발표가 나게 되고요. 백화점을 제외한 그룹사의 경우에는 1차 면접 후에 5주간의 인턴 실습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인턴 실습 후에 2차 임원 면접을 진행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환율이? 전환율은 저희가 가능한 한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못해도 8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올해 비전 2030을 새로 선포하면서 인재상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번에 변경된 저희 현대백화점 그룹 인재상은요,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혁신적 사고와 학습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소통하고 협업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저희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에 반드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면접이나 자소서에 반드시 기억하셔서 혹시나 실수하는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요. 지원자분들이 대표로 궁금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고민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몇 자리 수로 채용하셨는지는 밝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전 직무 다 두 자릿수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회사를 더 키워서 많은 분들에게 채용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워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4개 계열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열정 뿜뿜해가지고 2개 지원하고 싶고 이러면 어떡하죠? 아, 계열사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잘 고민하셔서 가장 본인이 지원하고 싶으신 회사 한 곳만 지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면접관으로 딱 앉으셨을 때 지원자의 어떤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저희 유통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공 무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 유통업 혹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검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굳이 자격증보다는 정말 관심이 있는지,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단계를 통과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인턴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5주간 인턴십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현업에서 실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현업에 계신 실무자 분들에게서 이제 근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인턴 사원이 기본적으로 인성과 매너를 좀 가지고 있는지, 엑셀 같은 기본적인 업무 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긍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업무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담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인턴에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업무만 부여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한 애티튜드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저도 인턴 때 막 복사만 시키셔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착착착착하고 열정 뿜뿜으로. 그럼 이제 제가 좀 중요한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연봉 공개가 가능한가요, 초봉? 네. 대본에 엄 사랑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봉에 대해서는 네. 비밀이고요. 업다운 어떠세요? 가시죠. 업다운으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편집하면 되죠 뭐. 편집 안 되는데요? 4,500. 5,000? 업입니다. 업. 아, 근데 이게 연봉이라고 그러면 보통 두 가지 개념을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계약 연봉, 두 번째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찍히는, 보통 요즘 영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실제 전산상의 총소득,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두 번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영끌? 이거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룹이 복지로 좀 유명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룹의 대표적인 복지에는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 PC가 막혀서 근무할 수가 없어서 퇴근하게 만드는 PC오프 제도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학점 이수제라든지 기업 야근도 있고요. 자기개발 무료 한 달 동안에 휴가를 제공하는 안식월 제도도 있고요. 혼자 사는 여성 직원분들을 배려해서 집에 캡스 보안 시스템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릴 테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데 이거? 이거 물이라도 묻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네. 진짜 사람이 다 읽나요?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읽습니다. No! 어떻게 된 거야? 되게 짜릿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초에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 사실은 전부 다 읽는다기보다는 AI 자소서 필터링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 회사를 오기지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직무를 오기지 한다든지 500자 이내인데 턱없이 막 200자 정도가 작성이 됐다든지, 그것 말고도 표절 검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 외에는 당연히 사람이 다 읽습니다. 예리하네요. PPT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AI가 먼저 보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국내에 그런 기술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A to G로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야근이에요? 저희 현대백화점 그룹은 PC오프제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요. 불필요한 야근은 하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가 좋아요. 사랑합니다. 학점, 솔직히 상관 있다 없다. 아, 이거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관 없다. 검증. 진짠데. 진짜 상관없나 보네요? 정말 상관없습니다. 난 학사 경고인데 뭐 상관없나요? 뭐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모두에게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보다 높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선임님은 학점이 3.8 이상이었다. 아니다. 거짓말이 아닌데 되게 속상해. 지난 채용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지원할 경우에 필터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그럼 얼마든지 재지원을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팀장 면접 때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형에 지원이 되나요? 됩니다. 그러면 인턴
퇴근을 하고 떨어진 경우. 아, 그 부분만 조금 다른데요.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 인턴을 했다가 탈락했다라고 했을 때 그 백화점으로의 재지원은 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턴 실습을 진행했다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회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것만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인턴을 했다가 떨어진 계열사만 피하면 맞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저는 이게 제가 지원할 때도 궁금했던 건데요. 네. 인사팀으로 결과나 채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문의하면 불이익이 있다 없다. 이름을 찾아본다 안 찾아본다. 불이익 되게 좋아하시는데 불이익 없다 찾아보지 않는다. 많은 질문을 해주십시오. 인사팀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 아, 전화할 걸. 당연히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라고 인사팀이 있는 거고요. 정말 좀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인사팀이 궁금하겠죠.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지? 근데 그렇다고 찾아보지도 않고요. 찾아볼 방법도 없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채널톡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많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워라벨이 좋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 그럼요. 계열사가 동의를 한다. 안 한다. 아, 이것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동의한다. 지금 약간 동공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맞는 거짓말이죠? 사실 부서에 따라서 어떤 시즌에 원치 않게 업무가 몰려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죠. 최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불필요한 야근 같은 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근데 너무 이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PR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주변에 혹시 유통업에서 업무를 하시는 현직자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현대백화점 그룹이 어떤 회사라고 알고 있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 현대백화점 그룹 굉장히 좋은 회사야 라고 답변을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현대백화점 그룹은 오래전부터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회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절대 그런 측면에서는 후회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같이 저희와 일할 수 있는 저희 후배로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별 콘텐츠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시고 꼭 성공적으로 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만나요. 만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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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원 선임님이 한섬에서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전입을 오셨는데요. 나는 그룹으로의 전입을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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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님 전 행복합니다. 어! 저는 진짜로 행복하고 후회한 적이 한 번도